나는 솔로 16기의 옥순이 영숙을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솔로는 다양한 성격과 직업을 가진 결혼 정년기의 남녀가 며칠간 같이 사는 형태의 일반인 리얼 버라이어티 쇼입니다. 리얼 버라이어티라는 단어가 맞는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다큐와 예능을 짜집기 한 것처럼 솔로나라라는 가상의 이름을 붙인 공간에서 출연자들은 그야말로 사랑을 위한 시간들을 같이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마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베이비 영철이라 불리우는 한 출연자의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랑 표현 방식 등으로 인해 여성 출연자가 프로그램 이후 본인의 삶에서 정신병원에 다니며 고통에 호소하는 등 남녀간에 그리고 같은 성끼리도 다양한 마찰이 있어 왔는데요. 남녀간이 마찰만 하더라도 데이트가 끝났는데 남자가 돈을 내지 않는 일도 있었고 첫 데이트 때 싸구려 고기 뷔페를 찾는 조금은 상식적이지 못한 일들도 그간 솔로나라에서는 많이 있어 왔습니다. 프로그램이 화제가 될수록 시청자들은 방송 외부의 출연자들의 모습이나 관계도 궁금해했고 누가 누구와 팔로우를 했다더라, 누구는 누구랑 언팔을 했다더라 등등 카더라 통신 등도 난무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돌싱 1기에 이어 돌싱 특집 2기는 꽤 높은 시청률을 확보했고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연반인이 되어버린 참가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화제의 중심 영숙은 본인의 라방을 계속하며 시청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였습니다. 영숙이는 본인의 성격답게 시청자들의 질문을 단 한 개도 피하지 않고 모두 답변했는데요. 전 남편을 언급하는 등의 행동을 보면 어찌 보면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솔로가 방영될 당시에 옥순과의 다툼이 많은 화제가 되었었는데 이후에도 영숙은 옥순 관련 질문에 대답을 하는 등 언급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두둥, 드디어 오늘 옥순이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영숙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옥순이 인스타에 직접 쓴 내용이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이후 영숙님께서 라방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제 얘기를 하시는 게 유튜브에 매일같이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제 인스타나 개인적으로 방송 내용 알려주시는 연락들이 많이 오네요. 본인 이야기만 하면 될 것을 왜 남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 사람이 그랬대요. 여자 출연자 한 분에게 부자 만나려고 부자같이 행동한다고. 이 이야기 다른 여자 출연자 누구인지 찾아보고 전면 명예훼손 고소 들어가겠습니다. 매일 유튜브에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방송도 끝났고 이제 서로 큰 싸움이 들어갈 것 같네요. 저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 초반 바로잡아야죠. 가만히 놔두면 방송에서와 같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 나는 솔로 16기 프로를 본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다 아는 거니까요. 대형 로펌으로 전면 명예훼손 들어가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을 텐데요. 다른 건 몰라도 영숙이가 옥순이의 선은 이미 넘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